이번에 신는 신상이 미친 거예요. 완전 빅시크 그 자체더라고요. 못 참고 하나 사버렸습니다. CN에서 주문한 데이미 스트라이프 니트 브라운 컬러고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브이넥이라서 단품으로 입는 것보다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더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예쁘게 입어보겠습니다. 예쁘던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3,000원인가 그렇던데 너무한 거 아니야? 4,000원이야. 친구 집에서 햄버거 먹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 친구랑 파묘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파묘 영상 좀 보다가 자려고요. 제가 이제 일찍 자고 늦게 자는? 늦게. 오늘 아침은 굶국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페성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계란 한판 샀고요. 그리고 오이도 하나 샀고 대패 삼겹살 양배추찜 맛있어가지고 양배추 또 샀어요. 소형용 돼지고기, 샐러드 해먹으려고 샐러드 채소 샀고요. 손질 대파, 오랜만에 샐러리도 한번 사봤어요. 레몬즙, 제가 좋아하는 피코크 호떡, 초유 우유를 한번 사봤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줄이고 클린하게 집에서 해먹기로 했거든요. 풀떼기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드세요. 밥 쓰세요. 오늘 저녁은 수육, 양파, 명란젓, 된장. 잘 먹겠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한 다이슨 거치대가 도착했습니다. 요게 디자인이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구입했습니다. 고무 같은 게 덧대져 있어서 드라이기 이렇게 그냥 툭툭 올려놔도 기스 안 나고 안정감 있게 올려둘 수 있겠네요. 그레이 컬러로 산다는 게 모르고 실버로 사버렸어요. 바꾸고 이러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실버로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색이 너무 따로 놀까 봐 그레이로 한 거였거든요. 실버도 이게 막 따로 노는 느낌 없이 나쁘지 않네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와, 이거 자석이에요. 대박. 딱딱 붙네요.
노즐 하나가 남는데 자석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되겠더라고요. 다이슨 박스에 넣어놨었는데 훨씬 낫네요. 그동안 제가 밥솥 없이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먹었잖아요. 이번에 햇반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식습관을 진짜 싹 다 갈아엎어야겠다.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밥솥을 샀습니다. 예쁘면서 깔끔하면서 작은 미니 밥솥이 있길래 코코에서 3인분짜리 전기 압력 밥솥을 샀습니다. 햇반을 끊고 쌀밥을 지어 먹으려고요. 설명서. 주걱 하나 들어있고 계량컵? 쌀컵 하나 들어있고요. 밥솥입니다. 예쁘다. 쿠팡이 제일 저렴하길래 쿠팡에서 17만원대에 주문했어요. 밥솥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생경하네요. 아무튼 뭐야, 랑 열려. 솥이 진짜 작아요. 아, 이게 랑이구나.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잠그고. 약간 열리는 게 스무스하지 않은 느낌?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고와 보드입니다.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 됐다. 잘 됐네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소분을 해봤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삼시세끼 지어 먹기 딱 좋은 크기예요. 오늘 아침은 쿠쿠가 지어준 쌀밥, 오이무침, 계란후라이 두 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양배추 대패 삼겹살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300만 원을 하면서 다시 가까 가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자가 빨리 그냥 어디 보면 어 진짜 35만 김지환 커플 팰리스를 떠나주시면 됩니다. 흘러 물 많이 마셨어요? 물 많이 마셨어요? 물 많이 마셨어요? 빠이빠이. 간단한 스트레칭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숨 마시고 등을 뒤로 밀어냅니다. 뱃속 집어넣고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척추 바르게 세우고 손 무릎 위로 올립니다. 숨 한번 후 쉬어주세요. 어깨 앞뒤로 가볍게 돌려주시고 몸으로 원을 가볍게 그려봅니다. 마시며 골반 들어 올립니다. 왼손 하늘 위로 길게 뱃속 집어넣어요.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등을 뒤로 밀어냅니다. 이제 왼팔 뒤로 쭉 뻗어보세요. 길게 내쉽니다.
기다려. 기다려. 더 줄까? 더 줄까요?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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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지금 재원이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었으면 말 가려서 못해. 네, 뻔뻔한 영웅들 닮은 것이 없죠. 제일 신경 끄세요. 나이키 신발장이 지금 피사에서 탑 뱅키로 기울어 있어가지고 제가 조립을 잘못해서 조심해서 써야 돼요. 오늘 저녁은 베비장 보쌈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점이 잘 안 잡혀. 쿠팡 단호박 샐러드, 체다치즈, 또띠아, 그리고 토마토. 오랜만에 또띠아 해먹으려고 쿠팡에서 주문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띠아랑 또띠아 만들고 남은 토마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양배추 대패 삼겹살 찜. 잘 먹겠습니다. 어린이 김밥, 고추 김밥, 묵은지 김밥, 무참 김밥. 제가 요새 마녀김밥 김밥에 꽂혀가지고 마녀김밥 김밥을 요렇게 먹고 있답니다. 초점! 초점이 진짜 더럽게 안 잡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그동안 좀 심신미약 상태여가지고 좀 웃으면서 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폭탄 발언하고 튀어가지고 너무 죄송했고요. 최대한 담백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최대한 담백하게 경과, 타임라인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와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했는데 두 번째 병원은 조금 희망적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술을 권하셨어요. 바로 수술할 수 있는 날을 잡았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되게 불안하고 억장 와르르, 멘탈도 와르르,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그냥 무던한 스타일이거든요. 감정이 진짜 막 너를 뛰어가지고 아무튼 그랬고요. 수술하기 전에 엄청 쫄아있었는데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기절했다가 일어나니까 모든 게 끝나 있더라고요. 수술도 잘 했어요. 수술하고 몸보다도 제 멘탈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멘탈 케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스트레스, 면역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카메라가 어색할 정도로 푹 쉬었고 수술하면서 검사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결과마저 안 좋으면은 치료를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평온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최대한 담백하게 말한 것 같은데 괜찮죠? 내일부터는 기운도 차리고 텐션 살려서 예전처럼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전도사가 됐거든요. 제가 주위에 건강검진 하라고 막 전도하고 다니거든요. 애들이들도 건강검진 빠뜨리지 말고 잘하길 바라고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왔는데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전도사 브이로그로 또 찾아올게요.